테나시아 최지혜 기자가 가요계의 찐담화를 주도합니다. 최지혜의 찐담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은 조선의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처절한 서러움 속에 살았죠. 그런데 2021년 대한민국의 고유식품 김치를 김치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요? 중국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홍길동은 서자였다지만 김치는 우리 K푸드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적자 음식입니다. 거의 매끼니 밥상에는 김치가 기본으로 깔리고 라면을 먹을 때나 고기를 먹을 때도 김치가 빠질 수 없죠. 김치를 응용해 파생된 음식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룹 방탄소년단도 김치를 사랑했어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15일 공개된 네이버 V앱 달려라 방탄 142회에서 요리사업가 백종원과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파김치를 만들어 짜장라면과 먹었고 김치 겉절이를 묻혀 수제비를 곁들였어요. 방송에서 방탄소년단과 백종원의 김치를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김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맛있게 드세요. 우와 김치 맛있다면서 김치 알리기에 한마음 한목소리였죠. 그런데 중국어 자막이 문제가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중국어 자막을 켜면 김치는 파워 차이로 번역돼 있어요. 오역된 자막 하나로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김치가 아닌 중국의 파워 차이를 만든 셈이 됐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방탄소년단이 수많은 소재 중 굳이 김치 담그는 모습을 기획해 영상에 담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치를 세계 곳곳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기특한 의도는 중국어 자막 오기로 인해 퇴색됐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왜 이런 오역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네이버 브이라이브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기반해 번역한 결과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체부가 내린 지침 내 김치의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파워차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7월 15일 제정된 문체부 훈령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표기 지침에는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김치찌개를 파오차이탕으로 규정해 예를 들었습니다.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해당 훈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문체부는 지난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김치의 우리식 중국어 표기 신치로 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김치를 차오파이로도 표기할 수 있는 바라면서 향후 김치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훈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엿볼 수는 없었죠. 김치와 차오파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수찬성의 발효 음식인 파오차이는 피클에 가까운 염장식품으로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김치와는 달리 채소를 소금에 절여 식염수에 담가 보관합니다. 원리도 모양도 다른 식품이죠. 방탄소년단이 직접 만든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본 글로벌 팬들은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 김치에 대한 관심을 본과 동시에 중국어 자막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 역시 엄연히 다른 두 음식이 왜 같은 용어로 호환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죠. 그러나 문체부를 비롯해 네이버 브이라이브 역시 여전히 훈령과 자막을 수정하지 않고 버젓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깔아뭉개고 있으니 뻔뻔하고 안일하기 그지없죠. 김치를 김치라고 부르지 못하는 문체부와 브이라이브 탓에 방탄소년단도 홍길동의 서름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애써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새삼스럽고 우습기까지 하지만 김치는 김치라고 부르면 됩니다. 빵 속에 소시지가 든 미국의 음식을 핫도그라고 부르고 해산물과 채소를 넣고 익힌 스페인 쌀 요리를 빠에야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요. 방탄소년단의 K-POP과 기생충의 K-무비, K-푸드, K-뷰티 등 우수한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에 깃발을 날리고 있습니다. 탁월함을 인정받은 것에 멈춰서는 안 되겠죠. 이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 문화 가로채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적자의 혈통을 지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서 김치의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김치가 김치라고 불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부분별한 정보 속에서 표류하는 이슈를 날카롭게 보고 핵심을 꼬집겠습니다. 최지혜의 찐담화.